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이 무려 92명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트럭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뒤차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자, 바로 저렇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사건입니다. 서울 한남대교. 이번에는 깜깜한 새벽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뒤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흰색 차량 뒷바퀴까지 위로 들려버리는데요. 두 사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당들이 일부러 낸 사고들이었습니다. 뒤에서 와서 일부러 들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경찰에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일당이 무려 92명, 9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뜯어낸 돈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예. 이건 뭐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범행 이번이? 기간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그래서 이 어떻게 5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장기간 보험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지?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게 보험 청구를 할 때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했던 겁니다. 사실상 주범은 굉장히 소수였지만 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보험 청구를 하는 역할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액을 주겠다고 또 유인을 한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좀 주의하실 거는 임시 차로를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사 구간 같은 경우에 희미하게 처리돼 있기도 하고 원래 성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점, 네.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야밤에 이런 사고를 의도적으로 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이런 인근 지역을 지나가실 때는 유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3년 동안이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을 정도로 주도 면밀했던 범행입니다. 탑승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늘어난다는 거를 노렸다네요. 탑승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그걸 또 분배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합차를 빌려서 6명, 7명까지 이렇게 탑승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